아니 너무 끊기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짠! 갑자기 나타난 안녕하세요, 손나은입니다. 보부상 스타일. 원래 큰 가방을 좋아하기도 하고 빅백이라고 하죠. 그리고 짐이 많아요. 짐이 엄청 많아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네. 네, 그쵸. 오늘도 어김없이 가지고 왔고요. 진짜 무거워. 이거 무겁죠? 제가 이게 여기 왜 들어있지? 잠깐만. 네, 이게 제가 오늘 가져온 가방인데요. 우선은 이건 모자인데 왜 지금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자가 들어있고요. 제가 오늘 쓰고 온 모자인데. 네. 제가 짐이 많아서 이거를 종류별로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다니거든요. 한 번은 그냥 막 이렇게 넣었다가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고 싶은 물건을. 그래서 파우치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첫 번째 파우치는 이거고요.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불쌍해 보이지? 이거는 제가 드라마 때 사실 제일을 했어요. 손톱에 한나 캐릭터에 맞게 손톱이 길러서 네일을 했는데 그 젤 네일 오래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손톱이 너무 얇아진 거예요. 많이 상해서 계속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네일 실장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갈라줘서 이걸 선물해 주셨어요. 다시 넣을게요. 그리고 아 이거는 제 영양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프라이데이. 이렇게 여기는 아침약, 저녁약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먹었어요 오늘. 또 이제 데일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큐티클 오일이에요. 큐티클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핸드크림이 있고요. 핸드크림도 약간 종류별로 가지고 다녀서 진짜 어떡해? 타입별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가방이 무거운 거예요. 혹시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 갖고 다니니까. 이거는 립밤인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이 정도? 네, 일단은 여기 파우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오. 여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두 번째 파우치. 이건 약간 제 기내용이어서 지금 그런데 이건 오일이에요. 종류별로 다 이렇게 담아서 부종에 좋은 오일. 뭐는 약간 열감이 있거나 그건 못하시겠죠? 네. 다 똑같아 보이죠? 저는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다 너무나 필요한 거. 왜냐면 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마사지 막 두피. 아, 이 두피도 이렇게 시원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데 뭉쳤을 때 또 이렇게 풀고 이렇게 시원해. 이게 또 은근히 무거워요. 또 파우치 안에 또 파우치가 있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선물 받았던 것 같아. 이거는 또 작은 롤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얼굴을 풀어주고요. 보부상 같다 진짜. 이거는 괄사. 두피를 풀거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풀어줄 때도 원래 은 괄사인데 색깔이 좀 변했네요? 순은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금이 된 것 같아요. 창피해. 넣어야겠다. 자 이제는 주경캔디가 들어있네. 계속에 뭔가 스케줄을 하거나 촬영을 하면 약간 당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가 없는데
관리를 한다고 되게 저염식을 해요. 음식도 그렇고 이제 안 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염분이 너무 필요할 때, 좀 힘들 때 이런 죽염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죽염을 갖고 다니기 좀 약간 번거로우니까 막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죽염 캔디가 있길래 오 이거는 괜찮겠다 해서 주문을 해봤어요. 나름 유용하게 잘 썼던 이거는 헤드셋이 있고요. 이거는 요가링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 목이 뭉치거나 뭐 종아리 풀 때 쓰는 이런 게 있으니까 무겁지 가방이? 이거는 리디부. 뭐 해외 갈 때 비행기에서 책에 그렇게 집중이 잘 돼요. 이번에도 한 권 읽었어요. 비행기에서 오만과 편견 읽고 잤어요. 몇 권이 있고요. 이거는 선글라스. 이거는 네 양치 도구. 이거는 충전기 선이 이렇게 아아 제일 중요한 저의 군것질 군것질 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3개 이상씩 다 나오네요. 그쵸. 약간 한 개를 못 골라요. 그래서 아 이게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다 넣어야지 약간 이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방에 짐이 이만해지는 거죠. 3개만 들고 다닐 수 있다면 일단 얘는 가져가야 돼요. 파우치 안 돼요? 그럼 어려운데 얘는 챙겨야 되고요. 아, 영양제. 아, 다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 크림이랑 영양제.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여러분. 아, 저는 근데 다 촬영을 잘 하기 위한 컨디션 관리를 위한 것들. 네, 지금까지 손나안의 What's in my bag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들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런 것들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드니까 가방이 무거워서 어깨가 뭉쳐요. 진짜 크네. I'm never running behind. You're never on my mind. 짠! 여기는 제 차안입니다. 퇴근하는 차안이고요. 몇 가지 따라오셨네요. 오, 일단 핸드폰 보고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볼 때도 있고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오늘 내가 잘한 걸까? 뭐가 부족했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 사실 제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어제 조금 게 아닌가? 제가 1점을 땄어요, 여러분. 땄는데 사실 운전을 안 하고 다니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운전하는 걸 말리고 있고요. 사실 팬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뭔가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보여드릴 만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회사랑 상의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 너무 사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이렇게 자주 만나면 되니까 그럼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안녕! 가세요! 너무 웃겨.